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빙입니다. 제 앞에 지금 예쁜 분들이 너무 많죠. 자, 하늘 예쁘네요. 예쁩니다. 아유, 근데 참 애송 안타깝게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분들이 다예요. 지금 이렇게 세트 맞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요런 아이들. 자 이제 사각 사이즈 타운형은 딱 요것도 한 세트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프리티 제이 공방구 자 프리티 해서 제이 요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예쁘죠. 아우 얘는 뭘로 이렇게 찍었나? 거기다 큐빅도 색깔이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얘는 또 무슨 꽃이야? 얘는 무슨 꽃이야? 다 야생화 같아요. 그냥 야생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프리티 제이 공방군 새로 선보이는 공방이죠. 자, 근데 이제 수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항상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보여드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뭐 이제 조금 많이 해주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봄에 갔다가 이렇게 원노를 몇 개 이렇게 훅 던져놓은 애가 있었어요. 정말 한번 굳혀보자. 색감이 어떻게 나는지 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요 화분에다가 한번 식재를 해볼까 해서요. 제가 노란 장미 같기도 하고 얘는 빨간 뭐 장미인지 다할리아인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무슨 꽃인지는. 자, 자 작가 선생님한테도 무슨 색 무슨 꽃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그냥 야생화도 있고 뭐 다 장미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숯불은 항상 제가 숯불을 넣으면서 우리 고객님들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숯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구워서 나온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제가 우리 그 몬노를 키우면서 몬노가 왜 이렇게 잘 견뎠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도 잘 안 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막 6월 달에 물 주고 이제 가끔 저번에 화분 시켜준다면서 조금 주기는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뭐 시원스럽게 물 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흠뻑 한번 줄 때 그때 줬던 물이 아마 화분이 큰 아이들은 크든 적든 일단은 숯불이 좀 들어가면은요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다가 그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숯불을 그렇게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한번 제가 써보고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저희 몬노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얘가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이 조금이라도 그 쭈글거림을 하면서 어떻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뭘까 그랬더니 큰 화분이라고 해서 제가 숯불을 좀 집어넣었던 게 생각이 나요. 숯불을 조금 많이 넣었지요. 그러면서 물을 좀 준 거는 그 시원하게 준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 여름에 초입에 제가 시원하게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살균제나 뭐 이제 뿌릴 때는 솔직히 마사 정도만 젓는 정도였지 그게 많은 양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물을 시원하게 안 주는데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 숯불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우리 고객님들 그 휴가토를 넣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효과를 조금 보는데 아무래도 숯불은 그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곰팡이균이나 이런 데 조금 탁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숯불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 아이하고 안 하는 아이하고의 조금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원래 물을 조금 잘 챙겨주는 편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오래 가더라. 그냥 그런 결론. 어우 예뻐. 제가 요즘 몬노를 참 많이 심지요. 근데 몬노 예쁩니다. 예쁘네요.
이게 굳혀지면은, 자, 지금 9cm 포토였어요. 7cm 아니고 9cm 포토에서 제가 이렇게 굳혀진 거예요. 살짝. 이것도 완전히 굳혀진 건 아닌데, 잎이 조금 길지요. 조금 더 짤뚱해져야 되죠. 근데 이제 여름 내에 얘는 물을 안 줬던 아이입니다. 약이나 한번 했을까? 둔지 한번 했을까? 물을 거의 굶고 있던 아이예요. 근데도 상토 성분이 없는 그냥 모래에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진짜 모래만 있었어요. 얘는 여기 농장 자체가 지금 상토 성분을 안 섞어요. 거의 다 모래거든요. 근데 우짜라지도 않고 붙여지려고 이런 컨디션을 하고 있네요. 아주 예쁘네요.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프리토모닌 원노 바람이 났습니다. 원노하고 파랑새 바람이 났어요. 파랑새도 너무 좋고요. 원노도 좋고 제가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물 안 주고 못 키우다가 이제 물 주고 나면서 잘 크니까 예쁜 거예요. 자, 내가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는 못 키워. 자, 우리 고객님들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난 쟤 못 키워. 쟤는 안 할래. 그냥 한두 번 죽고 나면은 막 속이 상하고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무리 예쁜 애를 봐도 쟤는 안 돼. 나하고 안 돼. 그런 애가 있잖아요. 제가 먼노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 방법 반대로 키웠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제가 키우는 방법 반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아까 매니 언니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언니가 나는 뿌리 할착이 잘 안 돼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자, 그거는 물을 너무 안 주셔도 그래요. 근데 물을 진짜 안 주시는 편이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언니 이사 오셨을 때 키핑장, 저희 키핑장이요. 이사 오셨을 때 보니까 물을 정말 안 주시는 편이더라고요. 자, 안 주시는 분들은 진짜 활착 속도가 더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전 지금도요. 아까 우리 매니 언니하고 우리 이 방으로 했지만 저는 진짜 한 달이 돼도 물을 안 준 애가 있어요. 이제 지나가다니다 보면은 나 얘 식재 언제 했지? 그나마 요즘은 날짜를 쓰잖아요. 제가 전에 유튜브 안 할 때는 날짜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얼굴 생김새를 보면서 이 아이가 조금 쭈글거림이 있다 싶고 이 아이가 오늘은 물이 좀 필요한 것 같네. 이제 얼굴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물을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조금 더디게 보입니다. 조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다. 예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준비한 수량이 제가 영상마다 나갈 거예요. 근데 영상마다 딱 고기 있는 게 다예요. 뭐 4세트, 3세트 뭐 딱 그 모양대로 지금 제가 해드리는데 타운형은 이거 하나라서 그냥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인데 요 아이는 이제 가격대는 조금씩 있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6만원대니까요. 6만원입니다. 근데 조금 가격대는 있어요. 우리 부인들. 근데 이렇게 다리에다가 막 꽃도장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다리에다 꽃도장까지 찍으셨네. 그리고 흙이 까만 흙이에요. 그 흙토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뒤에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고, 자, 프리티 제이 공방분 이렇게 해 놓으셨죠? 예뻐요. 디테일하게 아주.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가벼운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먼노를 두 개를 식재해 봤습니다. 파란색 분에 심고 싶었는데요.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요거 짝짝이 있는 애들 하나씩 제가 그냥 심고 나머지는 세트 이렇게 맞춰서 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먼노를 제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그냥 외두가 들어가도 예쁠 것 같고 사과가분이니까 정사각이니까 쌍두가 들어가도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제가 프리티 제이 공방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트는 이게 보이는 게 답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유, 좀 수량 좀 준비 좀 많이 한 다음에 보여줘라 그러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예쁘니까 제가 또 항상 화분이 들어오면요.
물 할착 속도가 어떤지 크는 게 어떤지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심습니다. 제가 한두 개라도 꼭 짝짝이라도 꼭 심습니다. 근데 이게 머루다래 분이거든요. 머루다래 들어왔던 화분인데 참 잘 커요. 물 반응도 좋고요. 제가 전에 머루다래를 심지를 않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뭐 물 할착 속도가 그러면서 이 그 물 마름도 괜찮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쉬운 애를 심어서 그러나? 일단 더 지켜볼게요. 일단은 먼노도 한번 심어보고요. 이 안에 이 화분 안으로만 가득 차게 먼노를 식재를 해도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넌 여기서 빵 터지게 새꾸 더 달아봐라 그러면서. 그리고 화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사이즈 체크를 아까 이게 10.5cm에서 10cm가 나와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고 높이 사이즈도 10.5에서 10cm, 11cm입니다. 그럼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리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다리 달아주셨고요. 물구멍도 시원시원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프리티제이 공방분 첫 선을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은 사랑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다음에 또 예쁜 아이 들어오면 우리 고객님들께 프리트우먼 항상 제일 먼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